네, 안녕하세요. 누르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미녀 탑15입니다. 커뮤니티, 댓글 반응, 작중 설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사람마다 미의 기준은 다르니 생각이 다르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순서와 순위는 관계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모든 캐릭터는 리즈 시절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라오시는 용궁왕국 왕 넵튠의 딸로 용궁왕국의 공주인 인물입니다. 세계정부에서는 세계의 행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맹국 국가들의 왕들을 모두 소집하였고 넵튠은 용궁왕국의 왕으로서 성지 마리조아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라오시 역시 동행하게 되었고 시라오시는 사실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라오시는 엄청난 외모를 바탕으로 등장과 동시에 많은 주목과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 한 명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행콕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 라고 말했기에 외모만 놓고 보면 행콕과 시라오시가 작중에서 최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프조차도 시라오시의 외모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커프는 시라오시의 인기의 비결이 아름다운 외모보다는 거대한 크기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시라오시는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이며 웬만한 거인족보다도 큰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루피와 시라오시를 엮으며 루피가 거대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시라오시를 품기 위해서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츠루는 해군 중장이자 대참모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츠루는 해군 영웅 거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와 동기인 인물로 활동 경력과 짬만 보면 해군 내에서도 압도적인 인물이나 무력이 대장급에는 못 미치기에 결국 대장이 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츠루는 현재까지 나이 든 모습으로만 등장했기에 외모가 부각되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든 상태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타 할머니 캐릭터들에 비하여 외모가 나은 모습을 보였기에 독자들은 이미 츠루가 리즈 시절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거프, 츠루, 센고쿠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었고 츠루는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 츠루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으며 공교롭게도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츠루와 만담을 나누는 장면까지 나오며 츠루는 인기 투표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고 전해지며 해군 내에서도 히나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페로나는 모리아의 수아이자 미오크 조로의 파트너입니다. 페로나는 독특한 외형과 특이한 성격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캐릭터이긴 하나 인기 투표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는 점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으로 평가하는 캐릭터입니다. 페로나는 설정상 스릴러 바크의 개인 중 한 명이기에 일반적인 인간과는 조금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으며 특히 눈이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신체가 인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페로나는 전형적인 츤데레 성격을 지녔기에 평소에는 틱틱대나 결국은 부탁을 다 들어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챙기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로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도 페로나는 조로와 싸워댔으나 결국 밤을 새가며 조로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페로나는 눈물이 많은 인물이기도 하기에 어떻게 보면 감정기복이 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로나는 미녀 판도끼인 쌍디에게도 인정받은 인물이기에 독특한 외모를 가졌긴 하나 결론적으로 미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극장판 Z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기에 정사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원피스의 캐릭터이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아이는 네오 해군 간부이며 제파에 충실한 부하입니다. 제파는 과거 해군에 충성했던 인물이며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군인이었으나 세계정부에서 제파의 팔을 잘라버리고 제파의 부하들을 몰살시킨 인물을 칠무에로 기용하며 결국 제파는 해군을 탈퇴하게 되었고 해적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린 이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오 해군을 창설하게 되었고 제파는 아인과 빈지를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은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들 중 하나로 불리는 뒤로 열매의 능력자로 아인은 터치 한 방으로 상대방을 12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인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전설로 불리는 인물을 젊게 만들거나 면역의 강자들을 어리게 만들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은 외모도 매우 아름다운 인물로 현재 극장판에 등장한 여성 캐릭터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의 고고학자입니다. 로빈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며 생존을 위하여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크로커다일을 만나 바로크 워크스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결국 크로커다일에게 버려지게 되었고 루피가 로빈을 구해주며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빈은 엄밀히 따지면 방금 전까지 밀짚모자 일당의 적이었으며 명예 동료인 비비의 나라를 빼앗은 장본인이기에 로빈이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이쁘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며 어차피 만화니까 로빈의 합류를 지지했고 로빈의 여론도 알라바스타 편이 끝난 이후 고작 몇 화 만에 바뀌게 되었고 현재는 로빈의 여론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로빈이 합류 의사를 밝히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며 로빈을 받아들이자고 강하게 제안하였으며 나미도 뇌물을 받은 이후에는 로빈을 이쁜 언니라고 말하며 나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로빈은 작중 설정상으로 미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빈은 인기 투표에서 나미를 제외하면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인물이기에 작화로 보더라도 당연히 미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맘은 전 사왕 중 한 명이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여성입니다. 빅맘은 솔직히 말하면 미녀와는 거리가 먼 캐릭터이며 외모가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빅맘의 리즈 시절 외모를 보면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 독자들은 행콕을 넘어섰다고 말하기도 할 만큼 리즈 시절 빅맘은 외모가 이뻤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 부분은 빅맘이 어린 시절부터 예뻤던 것은 아니며 10대 이하 시절, 10대 시절, 30대 이후부터는 늘 일관되는 외모를 보여주었으나 특이하게도 젊은 시절에만 갑자기 외모가 급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빅맘의 자세한 과거가 풀려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행콕 이전에 해적여제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해적여제라는 칭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강한 무력과 아름다운 외모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혀졌기에 빅맘은 세간에서도 인정받은 미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도 빅맘은 외모가 급변한 이후에는 해적여제라는 이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강철풍선이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마토는 사왕 카이도우의 딸입니다. 야마토는 어린 시절부터 귀신공주라고 불렸으며 미인이 많은 와노쿠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또한 야마토는 첫 등장부터 밀짚모자 일당 합류 떡밥을 남겼으며 에이스와도 추억을 공유한 사이라는 것과 루피를 도와 카이도우를 처리할 거대한 전력이라는 점 때문에 야마토는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의 인기의 비결 중 하나는 당연히 야마토의 아름다운 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마토는 오뎅병에 걸린 인물이며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성격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야마토가 오뎅병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인 성격을 가졌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을 것이며 어쩌면 와노쿠니 편 연재 당시에는 넘사벽 인기를 가진 나미를 제외한 모든 여성 캐릭터들의 인기를 넘었을 수도 있는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미는 원피스를 대표하는 여성 캐릭터이자 모든 여성 캐릭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나미는 작중 극 초반부터 등장한 근본 캐릭터이며 루피가 가장 신뢰하는 여성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루피의 밀짚모자를 착용한 캐릭터는 나미가 유일하며 이 때문에 나미가 루피의 부인이 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원피스에서는 현재까지 총 6번의 공식 인기 투표를 진행했으며 나미는 여성 캐릭터 인기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며 넘사벽으로 불리는 루조상 라인을 처음으로 깨뜨리고 인기 투표 랭킹 3위에도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모험을 통해 올블루를 찾기 위해서이지만 나미의 존재 때문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쌍디는 나미를 첫 만남부터 절세 미인으로 취급해주었습니다. 또한 나미는 모험을 하며 무수히 많은 미녀들과 엮여왔으나 외모로는 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미는 자신이 이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 부분을 활용하여 이익을 챙기기도 할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며 실제로 나미의 미인계는 실패한 적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1부 시절에는 단발머리를 했으며 2부 시절에는 긴 생머리를 했는데 이는 독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타는 원피스 필름 레드에 등장한 인물이며 샹크스의 딸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는 역대 모든 원피스 극장판 중 가장 흥행했던 극장판이 되었기에 필름 레드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우타 역시 더불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우타는 아직 공식 인기 투표에는 참가한 적이 없으나 현재 커뮤니티의 반응, 픽시브 팬아트 투고수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우타가 나미를 제외한 모든 여성 캐릭터들의 인기를 추월했음을 알 수 있으며 어쩌면 나미마저 넘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우타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우타는 작중 내에서도 세계 최고의 가수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지션이라고 불리기에 우타는 노래도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작중 설정상으로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버추얼 유튜버들과도 닮았기에 뉴메타 미인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초신성 중 한 명이며 전 7무의 바솔로뮤 쿠마의 딸입니다. 본인은 나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기에 영원히 늙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외모적으로만 보면 타 캐릭터와는 차별화되는 메리트가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본인의 능력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즈 시절로 추정되는 20대 초반의 외모 역시 과거 리즈 시절 빅맘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캐릭터이기에 보니 역시 외모가 아름다운 미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티치에게 인정받은 미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티치에게 인정받은 미녀는 행콕과 보니밖에 없으며 티치는 못생긴 인물에게는 소신발언을 하는 상남자이기에 본인은 작중 설정상 미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티치는 어느 섬에서 보니를 납치한 이후 넌 내 동료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다. 하지만 내 아내가 된다면 우리와의 동행을 고려해보지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대시를 하였으나 본인은 티치를 매몰차게 차버렸고 결국 티치는 본인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히나는 해군본부의 소장이며 해군을 대표하는 미녀 캐릭터입니다. 히나는 작중 초반부터 미녀라는 것이 강조된 인물이며 해적들도 히나의 메모에 빠져서 해벌레하다가 체포되는 모습이 연출되거나 히나에게 체포되면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나는 작화만 보더라도 굉장한 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비중이 적고 등장 빈도가 적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투표에서 꽤 높은 순위에 랭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히나의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히나는 미녀 장교 A로 표기되었기에 히나는 구상될 때부터 미녀로 구상된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나는 해군 내에서도 추루 이후 최고의 여군으로 불리는 인물이기에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보디와 장고가 히나의 미모에 반하는 모습도 연출하였기에 히나는 여러모로 꾸준히 미녀라는 것이 부각되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비는 알라바스타의 공주이며 명예 밀짚모자일당인 캐릭터입니다. 비비는 첫 등장 당시만 하더라도 공주라는 설정이 있지 않았으며 그저 평범한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 중 한 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비비는 첫 등장 당시에는 경박하고 가벼운 모습을 보였으며 외모도 뭔가 지금보다는 별로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다 작가님이 비비를 알라바스타의 공주로 설정을 변경하였고 비비의 외모 역시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비의 성격 역시 자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고 비비는 결론적으로 인기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 설정 변경은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비비가 주연인 알라바스타 스토리는 원피스 최고의 스토리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혁명군의 스토리가 풀리며 사보와 엮이며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다시 한번 비비가 원피스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베카는 드레스로자의 공주이며 콜로세움에서 무패의 여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레베카는 원피스에서 가장 노출이 심한 캐릭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금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복장이 가벼운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레베카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피규어 파리를 위하여 등장한 캐릭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심지어 생각보다 인기가 높지도 않으며 상업적으로도 많은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실패한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님도 이를 인지했는지 레베카 이후에는 이 정도로 노출이 과한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극장판 서비스 씬을 제외하면 여성 캐릭터들의 패션이 본인의 개성을 살리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레베카의 외모만큼은 모든 독자들이 인정하며 작중 내에서도 레베카는 미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노출이 과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독자들 역시 여러 존재합니다. 타시기는 스모커의 오른팔이자 모든 명검을 수집하고자 하는 검순이입니다.
타식이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지적인 이미지가 되며 실제로 검도감에 있는 모든 검을 외울 만큼 머리가 비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게 되면 시력이 매우 나쁘기에 바로 앞에 물체도 못 알아보게 되며 안경을 쓰고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반전 매력을 연출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한 타식이는 조로의 소꿉친구인 쿠이나와 매우 닮았으며 머리색과 몸매, 피부까지 닮았습니다. 그래서 조로는 타식이를 처음 본 이후 쿠이나가 환생했다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이나는 어린 시절부터 외모가 아름다웠으며 여자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조로의 얼굴에 홍조를 띄우기도 하였기에 쿠이나 역시 미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쿠이나와 판박이인 타식이도 미인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캐럿은 밍크족 중 한 명이며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 씨가 인정한 밍크족의 차세대 왕입니다. 캐럿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다름없는 지능을 지녔으며 오히려 루피와 비교하면 더 똑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토끼인 캐릭터이기에 당근을 매우 좋아하며 토끼처럼 이갈이를 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캐럿은 평소에는 전투력이 없을 뿐더러 성격도 온순한 캐릭터이기에 싸움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입니다. 또한 캐럿의 취미도 요리와 청소이기에 등장 초기만 하더라도 캐럿은 초파와 함께 귀여움을 담당할 캐릭터이며 전투원으로서 전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밍크족은 달이 뜨면 전투력이 상승하고 외형이 변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캐럿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캐럿은 보름달이 뜨면 쓰러나대며 머리카락과 꼬리의 털이 길어지며 흰색으로 변합니다. 또한 눈도 빨강색으로 변하며 성격도 매우 흉폭해진과 동시에 전투력도 일개 해적단 정도는 가볍게 쓰러뜨릴 만큼 증가합니다. 또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보이는 사기적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물론 보름달이 없어지면 다시 정상화되기에 14일에 한 번씩 강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럿은 인기 투표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매우 인기 있는 캐릭터이기에 인기로 캐럿을 이길 만한 여성 캐릭터는 나미, 로빈, 행콕 정도밖에 없습니다. 블랙마리아는 백쇠적단의 주요 전력 토비로포 중 한 명이며 토비로포 중에서 카이도우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카이도우와 토비로포가 술을 먹는 장면을 보며 부장님 시중드는 신입 여사원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블랙마리아는 쌍디에게 인정받은 미녀이며 쌍디는 블랙마리아의 미모를 보고 잠시나마 백쇠적단과의 대결 도중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연출할 만큼 블랙마리아는 미모만 놓고 보면 아름다운 인물이 분명합니다. 다만 블랙마리아는 전신이 뱀인 인물로 사실상 얼굴만 인간인 캐릭터입니다. 또한 블랙마리아는 크기가 매우 거대한 인물이기에 만약 현실에 존재했더라면 미모가 아름답긴 하나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공포의 존재로 군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요소만 놓고 보면 미녀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오직 얼굴만 보면 행콕 나미급으로 평가받기에 동양인 미녀가 많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드물게 보이는 서양인 미녀이기에 블랙마리아는 개성있는 외모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오리는 코즈키 오뎅과 토키의 딸입니다. 그리고 오뎅이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뒤 코즈키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 히오리는 쿄시로가 운영하는 유곽에서 코무라사키로 신분을 위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히오리는 와노쿠니 전역에서 소문난 미인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코무라사키는 와노쿠니 최고의 미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쇠적단의 대간판 퀸조차도 스스로를 코무라사키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하였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는데 성공하며 코즈키 가문이 다시 와노쿠니를 통치하게 되었고 히오리는 코무라사키라는 신분을 버리고 당당하게 코즈키 히오리라는 신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오리는 코즈키 가문이 당한 소모를 잊지 않고 곧바로 쿠로즈미 가문을 벌하였으며 태워야 마땅히 수치다 라고 말하며 쿠로즈미 오로치를 태워버리는 잔인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토키는 코즈키 오뎅의 아내이자 히오리 모모노스케의 어머니입니다. 토키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공백의 100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토키는 시간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미래로 이동하였고 운명처럼 코즈키 오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키는 더 이상 미래로 가지 않고 오뎅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키는 흰수염 해적단과 로즈 해적단에 배에 타며 새로운 모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토키는 자신의 딸 히오리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며 히오리가 미인인 것은 아마도 어머니 토키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은 만약 히오리가 토끼가 아닌 오뎅을 닮았었더라면 지금처럼 와노 쿠니의 최고 미녀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부분은 다행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토끼는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작화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이기도 하기에 작가들은 토끼를 성장형 미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키노는 샹크스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키노는 최근 아이를 낳은 사실이 밝혀졌기에 독자들은 마키노의 아이가 샹크스의 친자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마키노는 후샤 마을에서 작은 주점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나 어째서인지 거물들과 많이 엮이는데요. 마키노와 엮인 거물은 로저의 아들 에이스, 훗날의 해적왕 루피, 혁명군 2인자 사보, 해군 영웅 거프,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 빨간머리 해적단 부산장 벤베크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키노는 이들과 모두 가깝게 지내기도 했는데요. 마키노는 에이스, 루피, 사보, 삼형제가 어린 시절 이들에게 예의와 간단한 상식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프와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묘사되며 샹크스와는 부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개 해적이 마키노를 건드린다면 거프, 샹크스, 루피가 동시에 출격할 수도 있기에 사실상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키노는 외모도 매우 아름다운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헨콕은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미녀이며 작화로나 작중 설정으로나 따라올 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헨콕을 구상할 때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미녀로 구상했다고 밝혔으며 본인이 그릴 수 있는 최고의 미녀를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모든 인물들이 헨콕의 미모만큼은 인정하는데요. 티치는 남자라면 네 능력에 안당할 수가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헨콕의 미모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헨콕은 정상결전에서 팀을 공격하는 트롤 짓을 했으나 애교 한 방만으로 모든 해군의 마음을 녹이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헨콕은 임펠다운에 잠입했을 때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능력이 통하는 모습과 해군본부 중장급의 강자마저 홀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넘사벽 미모를 가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헨콕은 해적여제, 절세가인 등으로 불리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다만 헨콕은 이마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으며 나미, 보니 등 떠오르는 미녀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좀 많기에 일부 독자들은 헨콕이 최고의 미녀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